되는 거야 이거. 아,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들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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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기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라뇨. 아프니까 TV BJ 허블리 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수행할 미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빵야 빵야. 지금 빵야 빵야 빵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윤기가 학교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히읗! 헐! 어? 선생님 여기 뭐 묻으신 것 같은데 제가 털어드릴게요. 어디 뭐 묻었나요? 어디? 아! 선생님 궁디 팡팡 미션 성공! 아! 선생님 저 이렇게 미션 성공했으니까 별풍선 많이 쏴주세요. 빵야 빵야!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별풍선이 뭐라고 진짜? 잠시만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하냐고요? 아, 상담 제 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저 좀 부탁드려요. 예. 다시 돌아온 허블리 맘입니다. 웃어, 웃어, 웃어. 어머, 이번 미션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선생님이랑 상담할게요. 예, 상담하시죠. 선생님, 어머. 저희 윤기가 선생님 속상한 게 많이 하나 봐요. 아니 왜요? 여기 흰머리가. 아 제가 흰머리가 있나요? 선생님 정수리 냄새 맡기 미션 성공! 아! 여러분 다 성공했으니까 별풍선 많이 많이 쏴주세요. 빵야 빵야.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서 앉으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 누구시죠? 아 저 상은이 어머니 매니저입니다. 아 예예. 예. 아, 지금 상은이 어머니께서 지금 드라마 촬영 중간에 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담 짧게 해주세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 배우 김정희 선생님 나오십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유 유명하신 아유, 분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아,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제가 죄송하죠. 이럴 때 아니면 우리 상은이 얼굴을 언제 보겠어요? 초등학교 졸업 후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예 그건 좀 심하셨네. 아 제가 어쨌든 뭐 오라고 한 이유는 상은이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뭐요? 담배를 폈다고요? 예. 어 세상에 이제 어. 그런 식까지 하다니. 어머니 어머니. 아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 뭐요 어머니? 이것은 발연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은이한테 무관심하니까 애가 자꾸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까? 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예. 애를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래도 걔 참 어릴 땐 참 맑고 순수했죠. 예, 예, 예. 열 살 때쯤이었나? 열 살 때요? 어디 보는, 뭘 보는 거지? 뭐가 있다고? 어디 보는 거야? 여기 보는 거야? 어머니, 뭘 보세요? 어머니? 이것은 회상입니다. 회상?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회상을 하세요, 갑자기? 메소! 메소! 아, 됐어요. 가서 앉아 계세요. 아니, 끝났어요, 매니저님. 뭘 같이 봐, 그걸. 앉으세요. 아, 우리 다음은 우리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어, 세상에 뭐야. 이게 뭐야. 아따,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우리 순상님 인상 좋네. 예. 내 방 식구들보다 인상 좋네. 예. 아, 그러세요? 말씀하이소. 어,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뭐라고 얘? 아니 그 담배 핀 거 빼고는 현철이가 굉장히 모범생이거든요. 피는 뭔 속이네. 그게 무슨 얘기 있었죠? 나도 모범수거든. 어쨌든 뭐 현철이는 저도 참 좋아하는 게 걔가 공부도 잘하고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운동도 잘하고. 고마워. 아따 마 우리 선생님이 아들내미 칭찬을 해주니까 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안 빠져요. 잘 만들었네. 그 어머니들 오라고 한 이유는 세 명 다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확 처분 내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겨? 그거 어, 분명히 공급 체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학교에 담배를 갖고 왔습니까? 말씀해 보이소!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유감스럽지만 상은이가 가져왔는데요. 또요? 예. 아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 정말 상은이가 아니에요. 걔가 워낙 동안이라서 담배를 살 수 없거든요. 이거 상은인데요.
혹시 상은이 아버지인가? 아니 상은이요 상은이. 혹시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었나? 잘 모르죠. 체크해봐. 예. 근데 저 집아가 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아 제가 몰래 가방을 뒤져봤는데 거기서 담배가 나온 겁니다. 수색 영장 발부 받았는겨. 아니 학교에 무슨 수색 영장 있어요?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아니 불법. 절차를 무시한 증거는 채택이 될 수가 없어. 적합하지 않는 증거로 범인으로 미는 것도 불법이라. 선생님은 무죄 추정의 법칙도 모릅니까? 무죄 추정 이번 사건은 무효입니다. 무효. 아니 그걸 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아니 이거는 마음대로 세요. 그래가 우리 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안 그래도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 아니, 안 됩니다. 아니, 아들내미한테 이런 모습을 어째 보여주겠습니까? 아... 저 빨리 가입시다. 예, 빨리 가입시다. 빨리 가야 됩니다. 예, 빨리 가입시다. 그거 착이에요. 예. 어쩐지 크더라. 예. 어머니야. 야, 어머니, 야, 어머니. 아유, 그 상은이 어머니라도 정학 기간 동안 아이 교육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요? 결국 정학을 주시는 건가요? 예. 아, 부끄러워서 아유. 어떻게 살아? 정학을 받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아, 왜 또 발령질을 하세요? 이것은 앵콜입니다. 사고를 치는 거야 이거. 아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윤기 어머님? 케이크. 아유 어머님 복장이 참 특이하시네요. 일단 앉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라뇨. 아프니까 TV BJ 허블레 맘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학교에 상담받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미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별풍선도 많이 많이 쏴주세요. 빵야 빵야. 어머니 근데 지금 빵야 빵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윤기가 수업 시간에 자꾸 땡땡이를 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별풍선 500개 땡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허블리 맘이 되겠습니다. 아이 앉으세요 어머니 앉으세요. 어머니 아이 참. 어머 이런 미션 제가 가능할까요? 어 선생님 또 여기 구멍 나셨는데요? 그 어디요? 하트 만들기 미션 성공! 어 잠깐 어 이런 미션은 절대 안 돼요. 전 학부형이고 이분은 선생님이에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뭔데요 이번에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역할 바꾸기 미션 성공! 여러분 그러니까 별풍선 많이 많이 쏴주세요. 빵야 빵야. 아 저쪽 가서 앉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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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얘기해요. 아 선생님. 아, 누구시죠? 네 상은이 어머니 매니저입니다. 지금 상은이 어머니께서 드라마 촬영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상담 빨리 해주세요. 국민 배우 김영희 선생님 나오십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TV에서 뵙던 분을 아이고 아 어쨌든 그 바쁘신데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죄송하죠.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우리 상은이 이름을 언제 불러보겠어? 아 예 예. 아 근데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땡땡이를 쳐서요. 어머.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요? 네. 믿었던 아들마저 내 뒤통수를 치고 난 이제 더 이상 누굴 믿어야 되지? 내 인생은 끝났어! 다 끝났다고! 어머니? 어머니? 이것은 연기입니다. 갑자기 연기를 왜 하세요 여기서? 메소드! 메소드가 아니라 지금 상은이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상태예요. 어, 선생님 많이 속상하셨죠? 아, 그렇죠. 네, 박상은 이 녀석을 정말. 이상은인데요? 혹시 저 몰래 개명을 했나요? 그건 전 모르죠. 혹시 제가 이 씨랑 재혼을 했나요? 그건 어머님이 아시죠. 체크해봐. 예. 아니 뭐 어쨌든 뭐 교내 봉사활동 8시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교내 봉사활동이라면은? 네. 아 시원하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아 애가 봉사를 받으면 반성을 많이 하겠죠? 반성을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시원해.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PPL입니다.
PPL을 지금 여기 누가 본다고 해요? 메소드! 네? 많이 사주세요. 이 사람 뭐...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일단. 내가 앉을 자리 체크해봐. 예, 이쪽입니다. 대박, 내 아이 연예인 맞죠 언니 맞죠? 저희 허블리 TV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저기 출연료부터 상의하시죠. 돈 없어 떠져 빵야 빵야. 선생님! 아따,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아, 현철이 어머님 어떻게 나오셨나요? 요새 교무실 크네. 내가 있는 방보다 크네. 말씀하이소. 아, 이거 딴 게 아니라 현철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땡땡이를 쳐서요. 땡땡이고 나발이고 선생님은 책상을 와 이래 더럽게 쓰는겨? 좀 닦으면서 쓰이소, 어? 이래, 이래, 응, 이래. 그렇게 해서 안 끊어져요. 잘 만들었네. 계속 말씀하이소. 아, 예, 그래서 그 교내 봉사활동이라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몇 년형인겨? 아, 그 몇 년형이 아니라 8시간짜리 봉사활동이에요. 봉사고 나발이고! 보시다시피 나는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내미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잘 보내. 할 말 다 했는겨? 예, 뭐 개인 면담은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오늘 어머님도 오라고 하신 이유는 아, 제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땡땡이를 칩니다. 우리 애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친구 꼬임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애가 선동했는겨?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니네 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유감스럽지만 상은이가 선동한 걸로 밝혀졌어요. 아, 선생님 오해세요. 상은이가 너무 작고 왜소하고 몸이 약해서 누굴 선동하고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걔가 180에 90kg거든요? 혹시 급식에 성장 촉진제를 넣나요? 그런 거 안 넣습니다. 혹시 잘 때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나요? 그건 전혀 모르죠. 체크해봐. 예. 이게 체크가 되나 이게? 다 같이 잘못한 거니까요. 똑같이 8시간 봉사활동 명령 내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법치국가에서 지금 뭐 하는겨? 가만히 듣고 보니까네 우리 아랑 이쪽 아는 단순 가담자니까 그냥 봐주고 저쪽 아는 선동을 했으니까 빈방 있는겨. 내랑 같이 가면 되겠네. 어디를... 상은이 숨겨. 상은이 체크해봐. 예. 아니 어머니 저 가시면 안 되는데. 아유 저 그러길래 좀 뭐 아들들한테 좀 신경 좀 잘 쓰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어머님들. 맞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긴데. 아이고 이거. 여기 열쇠 없어요. 예스! 야! 어머니! 어머니 야! 자, 어머니 진짜 나가시면 안 돼. 저 어머니. 아유.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커튼콜입니다. 와, 미치겠다. 다닐 때부터 알아봤지. 아니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학교로 부모님을 오시게 해? 아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유 그러니까 부모님들 오실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철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자리 앉으시죠. 아 케이크. 케이크. 저는 지금 학교에 와 있습니다. 아들내미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러 왔거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프니까 TV BJ 허블리 맘입니다. BJ요? 안철이 때문에 불렀습니다. 안철이요? 예. 저희 안철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아, 그 안철이가 참 평소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착하고 밝은 친구인데요. 아, 우리... 재미없어, 쌤. 네? 행로잼, 엄지치. 네? 아,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해요? 제가? 사람들이 다 퇴장하잖아요. 아, 누가... 재미있게 할 수 없어요? 좀 세게, 강하게, 어? 아니, 어머니 지금 안철이가요, 참 평소에는 착하고 그런 애인데 아유 오늘 친구들이랑 싸웠거든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아, 이게 지금... 꿀잼, 엄지쳐. 아, 이게... 혹시 우리 안철이가 이가 나갔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팔이 부러졌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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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혹시 계단을 굴렀나요? 살짝 긁혔는데 행로잼 엄지축 아, 예. 완전 재미없어 선생님 재밌게 좀 해봐요 좀 세게 아니 어머니 지금 이렇게 장난치실 때가 아닙니다 안철이가요 옆반 친구들까지 다 선동을 해가지고 아니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겠어요 잉짓 잉짓 예? 인정 우리 아들 인정
어머니, 제가 안철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애들까지 다 싸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네? 이 정도는 해야죠. 뭐 어떻게? 뭐? 우리 안철이가 친구랑 싸우다가 스크래치가 났어요. 병원 비할 수 있게 별풍선 많이 쏴주세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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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어머니. 빵야 빵야.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오케이 쿨. 예 그래요. 이것도 가져가시고요. 예. 오케이 쿨.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다음은 상은이 어머니. 아이고 상은이 어머니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좀 늦으시겠구나. 아이고. 선생님. 아, 상은이 어머니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누구? 아 매니저입니다. 아. 지금 드라마 촬영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예. 짧게 해주세요. 아 예. 국민 배우 김영희 선생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상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자리 앉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바쁜데 학교까지 와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우, 선생님 제가 죄송하죠. 저 너무 바빠서 우리 예. 상은이 얼굴 못 본 지도 한 3년이 넘었거든요. 3년은 좀 심하긴 하셨네요. 예.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건 연기입니다. 아유 갑자기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메소! 예 알겠습니다. 메소드 연기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오늘 친구와 싸웠습니다. 세상에 공부만 해도 부족한 고3이 싸움을 하다니요. 고2인데 혹시 저 몰래 1년 꿇었나요? 제대로 다녔고요. 혹시 지난 설에 떡국을 안 먹었나요? 그건 어머니가 더 잘하시죠. 체크해봐. 예. 아, 어머니 상은이가요 작게 싸운 것도 아니고 크게 싸워가지고 그냥 단체로 싸웠어요 지금. 세상에 싸움을 하다니 죄송해요. 싸움이란 것은 본디 뭐? 내적 자아와 예? 외적 갈등이 만나 결국 감정이 이성을 이겨버린 것이 아닌가. 어머니? 어머니? 이것은 독백입니다. 어머니 자꾸 연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맥도우드. 알겠습니다. 예. 울지 마세요. 연기하신 겁니다. 연기예요. 아 예. 아이고. 아, 어머니뿐만 아니라 상은이가 요즘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아, 제가 선생님, 걱정이 많습니다. 그건 오해세요. 제가. 상은이가 거칠다뇨. 제가 나름 곱게 키운 딸인데요. 아들인데.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나요? 왜 무슨 소리세요? 혹시 제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나요? 아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더 잘하시죠. 체크해봐. 예. 어머니 체크는 자리 가서 해주시고요. 혹시 저 같은 게 또 나오나요? 글쎄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아유, 대박 정신이. 대박 연예인 언니 죄송한데 저희 시청자들을 앞에서 저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대박 꺼져 빵야 빵야. 다음이 현철이 어머니인데 아이고 현철이 어머니 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시겠네요. 아유, 일단 두 분이랑 먼저 말씀 선생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야 뭔데 어머 세상에 뭐야 아따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아 현철이 어머니 오셨어요? 요새 학교 좋네. 예. 내가 있는 학교보다 좋네.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뭐 싸움을? 예. 우리 아가 친구들이랑! 그렇게 해서 안 풀려요. 잘 만들었네. 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어머니 학교에서. 예, 좀 진정해 주세요. 갑자기 흥분했더만 덥네. 그쵸. 창문 좀 엽시다. 아 예. 창문 어디 있는겨? 아 창문 이쪽에 보시면은 예 있는데. 아니 아우 잘 잡네. 아 예. 아 근데 TV에서 많이 봤는데 맞죠? 네, 맞아요. 나도 뉴스 많이 나왔는데 방송 선배네. 악수 한번 합시다. 아, 선생님. 아, 괜찮아. 대박. 레알 은팔찌. 저희 시청자들 보면서 한번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에이씨. 대박. 별풍선 대박. 아따 간만에 바깥 음식 묻더마 이에 5만 개 다 끼네. 이쑤시개 있는겨? 아, 예, 이쑤시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철이가요 요즘에 그렇게 해도 안 풀려요. 잘 만들었네. 근데 쌤요 예.
우리 아가 뭐 때문에 싸웠는겨? 맞아요, 전철...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 예. 애들이 뭐 때문에 싸웠나요? 그러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상... 제대로 말을 해달라고요. 왜 말을 못하시죠? 설마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니? 어머니? 이것은 다음 주 계속입니다. 뭐 자꾸 연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어머니? 맞죠? 다음 주에 모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샘요. 예. 샘은 아들 교육을 어찌 시키길래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겨? 아, 예. 내가 교육 시켜야겠네. 아, 어머니가. 우리가 3반이라 그랬죠. 예. 3반이 어디 있는겨? 아, 그 이쪽으로 나가시면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아직 도망가서. 뭐야? 레알 대박.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 학교에서 나오는 콩밥으로 먹방할 거거든요. 별풍선 많이 쏴주세요. 빵이야 빵이야. 레알 대박. 아니,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이것은 퇴장입니다. 가시죠. 퇴장까지 하시고. 아, 이놈들이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쳐?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먼저. 선생님 계신가? 앉으세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죠?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쳤습니다. 어머님 바쁘신 거 알겠는데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은 선생님도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뭐 혹시... 좋아요. 아니... 자, 어이 이거. 아 어머니. 다 가지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팬 서비스입니다. 팬을 들고 팬 서비스를 무슨 말도 안 돼. 맥돈 들어가세요. 미연아 나왔어. 네 첫사랑. 저 여자친구 있다니까 몇 번 말씀드려요. 여자친구? 헤어지게 돼 있어. 왜 헤어져요? 이따가도 저희 집 가서 놀기로 했는데. 헤어져. 왜 헤어져요?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헤어져! 왜 헤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 너 빼고 다 알아. 불편해 니네 부모님. 아 그러면 제 방 들어가서 놀면 되죠. 자기야 여기 들어와. 여기가 내 방이야. 짠. 헤어! 왜 헤어져? 어머 아저씨 냄새. 야 너랑 결혼하면 여기 내가 청소해야 되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자꾸. 여자친구 지난번에도 저희 집 왔다 갔어요. 그래? 어머님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뭘 하셔?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다음에 또 놀러 와 그랬죠. 헤어! 여길 또 오라고? 어. 고트도 해. 들어가세요.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따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말씀하이소. 아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쳤습니다. 뭐라고 얘? 현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징계 내려질 때까지 제가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 빈집에 아 혼자 보내면 어쩌는겨? 누가 급습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누가 급습을 해요 현철이?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 촛불이 어디 있지 찾고 있는데 상대방 조직이 오랜만이네 여왕벌이 이런 적 있잖아요. 아 그런 적이 어딨어요?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등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훅 꺼지더니 3m 밑으로 떨어진 적 있잖아요. 위에서 상대방 조직이 오랜만이네 내 여왕벌이 예예 이런 적 있잖아요. 아 그런 적이 어딨어요? 위에... 왜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피곤해가 한숨 푹 잤더만 눈 떠보니 외딴 섬에 버려진 적 있잖아요. 어. 갑자기 원주민이 다가오더니 오랜만이라 여왕벌이 이런 적 있잖아요. 무슨 원주민이 오랜만에 앉으세요. 어머니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유. 김영희 선생님 계신가요? 누구야? 어머 너 예지원 아니니? 뭐 사람들이 이제 알아챘나 보다 얘. 아유, 세상에. 아니 그러게 멀쩡하게 좀 입고 오지 뭘 한복을 입고 기어 나왔니? 아유, 선생님께서 연극 연습실에 안 나오셔서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연습하소서. 그래 여기서 맞춰보자. 너부터 해봐라.
가로 열고 눈물 훔치면서 가로 닫고 꼴꼴꼴 꼴꼴.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아이돌 연기입니다. 메소드. 얘 너는 배우가 어떻게 연기가 이 모양이니? 배우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돼. 개그 해봐. 안 돼요. 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착하구나. 어? 이렇게 더럽게 못하는데 시킨다고 하는 걸 보니 너 연극한다더니 홍보하러 왔구나. 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우, 정말 창피해 죽겠네요. 뭐야? 아, 이게 뭐야? 두 분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메소! 메소! 상담하기 진짜 힘들다. 아, 이놈들 신고 물건에 손을 대?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 아니, 상은이 오늘 나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로 보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친구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입을 맞췄는지 도통 입을 열질 않아요. 뭐요? 선생님 지금 저랑 입을 맞추고 싶다고요? 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상은이가 친구 물건에 손을 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님 무작정 감싸주기보다는 상은이 스스로가 잘못을 느끼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 말씀은 결국 저랑 입을 맞추고 저를 느끼고 저를 갖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이것은 악마의 편집입니다. 악마의 편집 여기서 왜 하세요 지금? 냅소! 들어가세요. 다음 윤기 어머니신데. 기현아 나왔어. 네 첫사랑. 아니 저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여자친구? 헤어지게 돼 있어. 왜 헤어져요? 이따가도 한강 가서 사진 찍고 놀기로 했는데. 어떻게 찍어줄 건데? 뭐 어떻게 찍어줘요? 저기 내가 사진 찍어줄게. 자 하나 둘 셋. 헤어져! 왜 헤어져요? 그렇게 찍으면 삼등신으로 나오잖아. 나 공춘이야. 머리 가슴 배. 아 그러면 길어 보이게 밑에서 찍어주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헤어져! 왜 헤어져요? 콧구멍 도드라져 보이잖아! 콧구멍이 눈보다 더 크게 나왔거든? 가뜩이나 들려서 짜증나는데 너 나 놀리니? 아, 그럼 사진 안 찍고 그러면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놀면 되겠네요. 헤어져! 왜 헤어져요? 그 안에서 뭐 하려고? 왜? 뭐 하려고? 은큼해! 아,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책 볼 건데요? 헤어져! 왜 헤어져? 그럼 텐트를 뭐하러 쳐? 야, 돗자리를 따라! 아 그럼 텐트 안 치고 배드민턴 치고 놀면 되겠네. 자기야 배드민턴! 헤어져! 왜 헤어져요? 나 울고 있잖아. 아.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 여잔 줄 알아? 난 슬픈 영화를 볼 때 겨드랑이로 울어. 들어가세요. 울지 마세요 또. 울지 마세요. 자,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따,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말씀하이소.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친구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뭐라고 얘? 뭐라고 얘가 아니라 이거 좀 보세요. 현철이가 훔친 물건인데 한번 열어보세요. 아하, 이거를 어째 믿고 열어봅니까? 아, 왜요? 안에 폭탄이라도 들었으면 어쩌려고 얘? 아, 누가 이 안에다 폭탄을...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차에 딱 타가 차 빼려고 룸미러 봤는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상대방 조직이 오랜만이네 여왕거리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런 적이 어딨어요?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집에 환기 좀 시키려고 창문 열었는데 갑자기 빨간 점이 내 심장에 딱 건너편 옥상에서 상대방 조직이 오랜만이네 여왕거리 이런 적 있잖아요. 아, 그런 적이 어딨어요? 왜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낮에 잠깐 눈 좀 붙였는데 눈 떠보니 발에 돌멩이가 매달린 채로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적 있잖아요. 갑자기 상어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오랜만이네 여왕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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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적 있잖아요. 상어가 그런 적이 어딨어요? 앉으세요.
제발 왜 정신 좀 차리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금방 갔다가 다시 올게요. 아 그러시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1분 안에 올 수 있어요. 1분 안에요? 뭐야? 잠깐만요 1분 안에 가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영희 아, 화이팅! 김영희! 잠깐만요. 빨리 55초야!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출발 드림팀입니다. 아 상담하기 힘듭니다. 학생들이 술집에 다녀?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아, 상아리 어머니 나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죠? 아,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친구들하고 술집에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해요. 심각한 거 선생님이죠. 선생님 여자친구도 있는데 옆반 미수 선생님이랑 바람났다면서요? 예? 근데 선생님 엄마가 반대해서 헤어졌다면서요? 예? 그래놓고 못 잊어서 밤마다 술 먹고 찾아가서 펑펑 운다면서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메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선생님 상은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 뭐.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좀 만들어 왔어요. 드셔보세요. 이따 먹을게요. 아따 오빠야 먹어봐라. 이거 내가 만든다고 새벽부터 고생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네. 아 먹여줄게. 아. 아니 뭐 하세요? 이것은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전국! 저 사람들 왜 따라 있는지 체크해봐. 아 들어가세요. 딴딴딴딴. 나왔어. 네 첫사랑. 아, 저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어. 왜 헤어져요?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안 그래도 제 여자친구가 SNS에 저랑 찍은 사진 올려놨다니까요. 헤어져. 왜 헤어져요? 왜 좋아요 안 눌러? 아. 너 손가락 삐었니? 아 좋아요 대신에 저 댓글 달았죠. 이거 보세요. 제가 단 댓글 고맙다고 여자친구가 댓글 달아줬잖아요. 헤어져. 왜 헤어져요? 왜 댓글에 댓글은 안 달아? 아. 네가 뭔데 일식을 해? 어? 아니 우리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이거 보세요 제가 톡 메인 화면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마눌 헤어! 왜 헤어져요?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 여자친구 부담될까봐 저는 절대 결혼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헤어! 왜 헤어져? 나 늙어 죽으라고. 어? 부패만 6번 받은 나는 뭐가 되냐? 어? 아, 들어가세요. 넌 남자도 아니야. 자,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빠.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말씀하이소. 예,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친구들하고 술집에 갔습니다. 뭐라고 얘? 이 녀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학생부실에 혼자 있는데요. 혼자 놔두면 어떡합니까? 누가 습격하면 어쩌려고? 학생부실을 누가 습격을 해요?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닫히는 문 사이로 손 하나가 탁! 상대방 조직이 오랜만이네 여왕벌이!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런 적이 어디...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사우나에서 땀 쫙 빼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잠기더니 사우나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간 적 있잖아요. 창 밖에서 상대방 조직이 이아 이아 오랜만이네 여왕벌이 이런 적 있잖아요. 아 그런 적이 어딨어요? 왜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술 마시고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땅에 얼굴만 나온 채로 묻혀본 적 있잖아요. 지나가던 멧돼지가 다가와서는 오랜만이네 이런 적 있잖아요. 무슨 멧돼지가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다른 학생 학부모님들이 질 나쁜 학생하고 같이 수업 못 듣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어머님들이 가서 직접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까짓거 사과하면 되죠.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그 학부모들? 뭐야 이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 아줌마야? 죄송합니다. 어딨어? 여기도 있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것은 클로즈업입니다. 아, 상담하기 힘들다. 아, 이놈들이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해? 그러자 우리 어머님들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 어, 상현이 어머니 나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죠?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친구들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상은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예? 어머, 아무튼 상은이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힘겹게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나레이션입니다. 나레이션을 지금 여기서 왜 하세요? 이금희 씨 언제까지 하는지 체크해봐.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은이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 가져왔습니다. 머리가 빠졌어 여기. 어머 세상에, 머리 수도 없는 것 좀 봐. 유 매니저, 내 흑채 좀 줘. 예. 어머 선생님, 어떡해요. 여기도 저기도 이제 됐어. 지금 뭐 하세요 어머니? 이것은 허세입니다. 허세를 여기서 왜 부리세요, 허세를? 맷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 아이, 아이. 아, 다음은 윤기 어머니신데. 희열아, 나왔어, 네 첫사랑. 저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어차피 헤어져. 왜 헤어져요? 지금 잘 만나고 있는데. 연락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 왜요? 너 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때 뭐라 그래? 오빠, 나 오늘 너무 피곤했어. 어, 그래, 수고했어 자기야. 잘 자. 헤어져! 왜 헤어져요? 왜 네가 마무리를 해? 어? 나 전화 끊고 싶네? 우리 인연 끊어질까? 아니, 어차피 저는 전화 끊자마자 바로 톡하니까 상관없어요. 뭐라고 보냈는데? 여기 딱! 잘 자, 내 꿈 꿔. 헤어져! 왜 헤어져? 여기 하트까지 붙였는데. 왜 하트가 비어있어? 어머나. 그래, 텅텅 빈 너의 마음 잘 알겠다. 아, 그래도 안 헤어져요. 저 여자친구 화나면요, 어, 우리 꽃다발 사들고 여자친구한테 찾아가요. 자기야, 미안했어. 헤어져! 왜 헤어져요? 뭐 더 없어? 왜? 왜? 어? 이게 다야?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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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뭐... 아이. 설마 했던 나는 뭐가 되니? 아유. 너 왜 나만 쓰레기 만들어? 아니,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화나면 제가 여자친구 집 문 앞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화풀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헤어져! 기다렸는데 왜 헤어져요? 들어와! 문은 열려있어! 혼자 산다고 몇 번을 말한 나는 뭐가 되니? 아, 됐어요, 들어가세요. 넌 남자도 아니야! 아, 들어가세요, 뭘 그렇게 말해. 아,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까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말씀하이소. 예,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친구들하고 싸움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얘? 내 이놈의 자신을 그냥... 어? 아유, 아유.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이거라도 드시고 좀 진짜... 아, 마 치우이소. 왜요? 이거를 누가 보낸 줄 알고 먹습니까? 아, 예? 누구야? 아, 누구야? 아니, 왜 그러세요? 근데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술집에서 잘생긴 남자가 술 한 잔 건네길래 마셨는데 눈 떠보니 거꾸로 매달려 있던 적 있잖아요. 상대방 조직이 오랜만이네 여왕벌이 이런 적 있잖아요. 아니, 그런 적이 어딨어요?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부하가 준 감기약 먹고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철길 위에 묶여있던 적 있잖아요. 상대방 조직이 쭈그려 앉아서는 오랜만이네 여왕벌이 이런 적 있잖아요. 아, 그런 적이 어딨어요? 앉으세요. 누가 그런 경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니까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지금... 유 매니저, 너 매번 스케줄을 이따위밖에 정리를 못해? 너 오늘부로 해고야. 아니, 선생님. 아니... 오늘 새로운 매니저가 오기로 했어. 정 매니저!
김여사! 아, 김여사! 우리 오늘 스케줄 펑크 내고 그냥 여행 갈까? 응, 안 돼요! 어? 어,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우정 출연입니다! 애들한테 담배 신부름까지 시켜.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들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아유, 사모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오라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후배들한테 이제 담배 신부름까지 시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냐고요? 어머니 지금 빈병 들고 뭐 하세요? 주세요 제 병. 안 돼요, 제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것은 연예인병입니다. 이게 연 메서드. 연예인병 무슨 연예인병? 지금 이 연예인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은이가 담배를 피웠다잖아요. 선생님, 제발 상은이 좀 그만 모아마세요. 저한테 혼 좀 나보실래요? 왜 무슨 좀... 나 정말 못 참겠어. 아씨. 아, 아니야. 대본에 없는 거래. 이것은 애드립입니다. 김기열 선배 화났는지 체크해봐. 예, 그, 아 들어가세요. 아씨. 김연아 나왔어. 네 첫사랑. 아니 오해하게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여자친구 있다고요. 어차피 헤어져. 왜 헤어져요? 잘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헤어지게 돼 있어. 내가 얘기해줄게. 네 여자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사진을 보내와. 오빠 나 뭐 입을까? 1번은 예쁜데 흰색이라 뚱뚱해 보이고 2번은 날씬해 보이는데 너무 무난해. 그럼 너는? 그건 날씬해 보이는 거 입어. 헤어져! 왜 헤어져요? 그래 나 뚱뚱하다. 아, 뚱뚱한데 살게 돼서 고맙습니다. 에? 그거 스키니진 그거 예뻐 보이는 거 그거 입어. 헤어져! 왜 헤어져? 원래는 안 예뻤냐? 아. 안 예쁜데 살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다 이쁘니까 그럼 아무거나 입어. 헤어져! 왜 헤어져? 귀찮냐? 아, 귀찮아? 아 진짜 귀찮은데 살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 아 맞아. 어차피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래도 헤어져. 왜 헤어져요? 모임에 간 네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와. 오빠 미안한데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그럼 너는? 자기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헤어져! 왜 헤어져? 넌 목소리가 들떠있다. 아씨. 나 재미있게 놀라고 하고 넌 더 재미있게 놀라고? 어? 아니에요. 저 여자친구 논다 그러면 무조건 데리러 가요. 그래도 헤어져. 왜요? 데리러 갔더니 네 여자친구가 많이 취해 있어. 오빠 왔어? 그럼 너는? 당연히 집까지 데려다 주죠. 헤어져! 이걸 왜 헤어져? 왜 집으로 가? 왜? 어, 자존심 상해. 아. 넌 남자도 아니니? 아, 뭔 소리 하세요? 들어가세요. 넌 남자도 아니야. 아유, 뭐 이게 뭐야? 들어가. 다음이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싸,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말씀하이소. 네,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이제 후배들한테 담배 신부름까지 시킵니다. 어머니 상황이 안 좋은 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현철이한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걱정 마이소. 내 아들내미를 위해서라도 이제 출소하면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 어떤 일 하시게요? 아이 내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아이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다 카드에 게다가 내가 이 또 말을 잘한다 아닙니까? 이 특기를 살려서 MC 한번 해보려고요. 아 MC. 자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다이아몬드 금방 달 수 있습니다. 아, 야 누가 나가! 문장소! 4단계 안 돼요. 잘 맞추네. 뭐 하는 이게? 예, 김기열 씨. 예, 택배 왔습니다. 누구야? 누가 보냈어? 뭘 누가 보냈어? 택배 왔는데 왜? 왜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택배가 딱 와가 택배 받고 문 닫을라 했더니 갑자기 문 사이로 바나나가 탁 나오면서 오랜만이네 여왕벌이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런 적이 어딨어요? 그 어머니 생일 중에 누가 이거 여왕벌이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여왕벌 찾을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선생님, 선생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네요. 남은 얘기는 상은이 아버지랑 하세요. 여보
여보! 여보! 아우, 다링! 뭐야, 니들? 오 마이 갓!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것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 친구 물건에 손을 대? 오늘 내가 어머님들 오시면 한마디 따끔하게 할 거야.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 상은이 어머니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무슨 일로 부르셨죠?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친구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왜 우세요, 어머니가? 억울해. 억울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상담소에 어디 가세요, 어머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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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은 남량 특집입니다. 남량 특집! 메소드! 앉으세요! 김현이죠? 나야! 아유, 손님. 앉으세요, 지금 남량 특집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은이가 친구 물건에 손을 댔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생님, 상은이 좀 그만 모함하세요. 어? 당신 자꾸 그러면 내가 부셔버릴 거야. 너, 네가 잘난 줄 알지? 하나도 안 웃기고 완전 못생겼어. 왜요? 이번에 또 이것은 악역 연기입니다. 이거 하려고요? 이것은 진심입니다. 하는 거야, 갑자기? 저 사람 언제 웃기나 체크해봐. 아이, 평생 못 웃겨요. 야, 내가 너는 이겨. 가만히 있어. 졌어. 자, 다음은 윤기 어머니신데. 기현아, 나왔어. 네 첫사랑. 아, 오해하게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여자친구 있다고요. 여자친구?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어. 왜 헤어져요? 조금 있다가도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잘 들어. 내가 얘기해 줄게. 넌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서. 자기야, 뭐 먹을래? 까르보나라. 이럴 때 너는? 나도 까르보나라. 여기 까르보나라 두 개 주세요. 헤어져! 왜 헤어져요? 내가 하얀 걸 시켰으면 넌 빨간 걸 시켜야지. 어? 너 급식 먹니? 좀 농갈라 먹자. 어? 아니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좀. 너 그럼 음료수 시킬 때 어떻게 시킬 거야? 음료수 시킬 때 여기 콜라 두 콜라 한 잔이랑 사이다 한 잔 주세요. 헤어져! 왜 헤어져요? 따로따로 시켰는데. 탄산 음료 살쪄. 자몽 에이드 시켜야지. 자몽 에이드도 살쪄요. 들쪄. 왜요? 자몽은 과일이니까. 그럼 억지가 어딨어. 어차피요 저희요 한식밖에 안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한식? 그래도 헤어져. 왜 또 헤어져요 자꾸. 넌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차에 탔어. 여자친구가 더운지 창문을 열자 너는 으유 자기야 자기 더울까봐 에어컨 켰어. 그러면서 창문을 닫아. 그럼 네 여자친구는 헤어져. 왜 헤어져요? 방구 꼈다. 아이씨. 방구를 꼈는데 창문을 닫으면 어떡하니. 너 화생방 훈련 다시 할래? 가스 가스 가스! 아, 진짜.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현철이 어머니 사장님. 아따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근데 교도관님 그거 상담하는데 이거 좀 풀어주이소. 허튼 수작 부리면 형량만 더 늘어납니다. 아따 거참 그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말씀하이소. 예,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친구들 물건에 손을 좀 댔습니다. 뭐 어머니 사정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애들한테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걱정 마이소. 내가 아들내미를 위해서라도 이제 출소하면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 무슨 일 하시게요? 아이 내가 옛날부터 연기를 참 잘했거든. 게다가 태권도 3단에 합기도 3단 아닙니까? 오. 이 특기를 살려서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배우 한번 해보려고. 예. 자 한번 집어있어. 예, 예. 타. 아이고 사람 죽네. 아니 뭐야 아, 나 빙석이 안 쳤는데. 아이고 다 부러진다. 자해공갈 안 돼요. 잘 맞추네. 뭐 하신다는 게 자해공갈이에요? 근데 가정통신문에 써놓을 거야 이거. 그 보소 이 선생님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누구를 탓합니까? 누가 볼펜을 그래 잡는겨? 아 볼펜을 당 이렇게 잡지 그럼 어떻게 잡아요? 이래 잡아야지! 그렇게 잡으면 잡고 있어요! 항상 상대방 조직에게 당하지 않게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 쪽 세계 얘기지!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집에 가려고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상대방 조직 보스인 적 있잖아요! 백미라로! 오랜만이네 여왕도 한 적 있잖아요! 이럴 때 빡!
저기 어딨어요? 없어요. 왜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할머니가 짐 들어달라 해서 들고 따라갔더니 막다른 골목에 상대방 조직 30명이 서있던 적 있잖아요. 갑자기 할머니가 허리를 쭉 펴고 가발을 벗더만 오랜만이네 여왕도. 아유 무섭게 그쪽 세계 얘기를 하세요. 정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심각하다고요. 아이. 선생님, 더 심각한 것은 이 상담 때문에 제 스케줄이 지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 야 매니저, 너 정말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막 처리 못하겠어? 일 똑바로 해. 어머 어떡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것은 방송 사고입니다. 아 상담하기 힘들다. 도박을 해? 그러자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아, 상훈이 어머니 오셨어요.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 요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 드라마 촬영 중간에 유 매니저? 무슨 일로 부르셨죠? 아, 다름이 아니라 상훈이가 학교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입 잘못 놀렸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요? 사람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살인 미소입니다. 살인 미소 여기서 왜? 얘는 안 죽어. 와. 앉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은이가 도박을 했다잖아요. 그것도 학교에서. 선생님 그만. 상은이 얘긴 듣기도 싫어요. 정말 상은이 생각하면 정말 열받아 죽겠어. 아니, 어 더워. 그래도 그 상은이가 원래는 안 그래. 아우 더워. 아니 이게 많이. 아니 그걸 왜 뜨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화보 촬영입니다. 화보 촬영 여기서 왜 하세요 여기서? 누구 화보 있나? 체크해봐. 누구 화보 예, 예.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지. 맸어. 아이 진짜. 아, 들어가서 앉으세요. 다음 윤기 어머니신데. 기어라 나왔어. 네 첫사랑. 아니 오해하게 자꾸 왜 그러세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헤어질 테니까. 왜 헤어져요? 이따가도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잘 들어. 내가 얘기해줄게. 넌 여자친구랑 영화를 봐. 야한 장면이 나오자 네 여자친구는 어 못 보겠어. 그런 모습을 본 너는 으유 귀여워 하면서 대신 눈을 가려줘. 네 여자친구는 헤어져! 왜 헤어져요? 알아서 보고 있었거든? 이 좋은 걸 왜 너만 보니? 왜 너만 봐? 지현씨가 원래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도 헤어져. 왜 헤어져요? 영화가 시작을 했어. 그러다 네 여자친구는 팝콘을 먹기 시작해. 넌 안 먹지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렇게 팝콘을 다 먹은 네 여자친구는 헤어져! 왜 헤어져요? 못 먹게 말렸어야지. 이거 팝콘 한 통에 칼로리가 얼만데. 괜찮아 제로콜라 마셨으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참 제 여자친구는요 원래 살 안 쪄요. 그래도 헤어져. 왜 헤어져요 자꾸. 영화관에서 나왔어. 네 여자친구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자 너는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해. 그럼 네 여자친구는 헤어져. 가방 들어주면 왜 헤어져. 미안해 이게 있기 때문이야. 만약 당신의 여자친구의 가방에 이만한 파우치가 있다면 100%입니다.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담배 냄새. 저한테 있어요. 아니 저 뭐 하는 거야? 아이, 어머니. 저 조용히 하세요. 아,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잘 만들었네. 아이 근데 선생님 예. 오다 보니까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대. 예. 아 이번에 사생대회에 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오 나도 현상금 걸려 있었는데. 아이 근데 도도관님 그 상담하는데 이거 좀 풀어주이소. 허튼 수작 부리면은 형량만 더 늘어납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말씀하이소. 예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학교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 우리 아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오늘
이 학교 다 엎어빼기다. 1년 추가요. 잘 밟아줘야지요. 그래야 많이 들어가지. 아니 오늘부터 사고 친 학생에 대해서 정확 처리하라는 교장 선생님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명 다 오늘부로 정확 처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얘? 도박을 어제 걸렸다 아닙니까? 선생님은 법은 그 이후에 성립된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바라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모릅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겨? 어떻게 되는데요? 내랑 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 먹게 되는 아이씨, 겁니다. 왜 자꾸 무섭게 그쪽 얘기하세요? 아니 저도요 애들하고 상담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특히 상은이 같은 경우에는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상은이 어머니 도대체 상은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도전 골든벨입니다. 괜찮아. 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아 이놈들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 그러자나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아, 정말 어머님 오셨어요.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바쁘신데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유매니저? 무슨 일로 부르셨죠?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선생님, 상은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럴 애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문방구 아주머니가 봤다니까요. 선생님. 제 말보다 문방구 아줌마 말이 중요하단 건가요? 어? 말해보세요. 저예요, 문방구 아줌마예요? 아니, 물론 어머님이시죠. 그럼 저예요, 김태희예요? 아, 그 너무 다른데요? 한 명만 고르세요, 한 명만!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을 여기서 왜 해요, 지금? 맷돈! 아, 저기 가서 앉아계세요. 기아라, 나왔어. 아니, 그... 옛날에 잠깐 과외 받은 사이가 자꾸 왜 그러세요? 공과사는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윤기 어머니. 저 여자친구 있다고요. 뭐? 여자친구가 있다고? 네. 상관없어. 어차피 헤어질 테니까. 왜 헤어져요? 잘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줄게. 넌 네 여자친구를 놀래켜주기 위해 몰래 집 앞에 찾아가 전화를 해. 자기야, 나 자기 집 앞이야. 잠깐 나와봐. 그럼 네 여자친구는? 헤어져! 왜 헤어져요 갑자기? 변장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 제 여자친구 원래 화장 안 해요. 그래도 헤어져. 왜 헤어져요? 넌 창문에 대고 소리치겠지? 허안나 빨리 나와 보고 싶어. 그럼 네 여자친구는 창문을 열고? 헤어져. 왜 헤어져요? 성까지 붙여 불렀기 때문이야. 허안나 너 출석 부르니? 아니 저희 그런 거 없이도 데이트 잘하고 잘 놀아요. 잘 만나요. 그래도 헤어져. 왜 헤어져요? 집으로 걸어 돌아오는 길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넌 다급하게 여자친구의 허리를 잡고 위험해! 그럼 네 여자친구는? 헤어져! 어? 아 위험해! 근데 왜 헤어져? 힘을 주기도 전에 뱃살을 잡았기 때문이야! 어떡해! 이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꾸. 헤어져. 아 됐어 저희 가서 앉으세요. 말도 안 돼. 아,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따 요새 학교 잘 만들었네. 자수 이쁘게 잘 났네. 아 여자친구가 해줬어요. 오 나도 자수 해봤는데. 아 근데 교도관님 그 상담하는데 이거 좀 풀어주이소. 허튼 수작 부리면 형량만 더 늘어나요. 아이 그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말씀하이소. 예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그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뭐라고 얘? 선생님이 봤습니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이소. 에? 2년 추가요. 잘 자라라.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애들이 맨날 몰려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일매일 애들의 핸드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 핸드폰을 검사한다고?
선생님은 사적 생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규율을 정하고 국가 권력은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적 사치의 원칙도 모릅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겨? 어떻게 되는데요? 269 4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무섭게 자꾸 그쪽 세계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특히 상은이 같은 경우에는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까지 냈다니까요. 한동안 얌전하다 했는데 이상은 이 녀석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혼내줘야겠어요. 이상은 어디 있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대역입니다. 대역? 상담하기 힘들다. 싸움을 해? 아니,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아이고 상은이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아 이게 바쁘신데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드라마 촬영 중간에 오셨으니까. 유매니저? 무슨 일로 부르셨죠? 네,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선생님 자꾸 상은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시고 못 듣겠네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지금 그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아,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여기서? 어머 인정하는 것 좀 봐.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열애설입니다. 열애설? 저희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저도 속았잖아요.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비열아 나왔어 네 첫사랑. 아 옛날에 그냥 과외한 사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공과 사는 제발 구별 좀 해주세요 윤경원님. 어머나 기열아 너 얼굴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 요즘 고민이 많아가지고 저 탈모 가져왔다니까요. 혹시 나 때문이니? 예? 나 때문에 머리카락까지 빠지는 거야? 아니 고민이라고. 어디 좀 봐봐. 아니 어딜 만지세요. 고민. 그래. 고민 때문이라고 치자. 아, 어머 자꾸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뽀송뽀송한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뽀송뽀송? 네. 과연 네 여자친구는 땀이 안 날까? 예. 넌 속고 있어. 뭘 속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더운 여름 네 여자친구는 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팔을 주무른 척하면서 엄지로 겨드랑이를 찔러. 그리고 생각에 잠긴 척 냄새를 맡아. 뭐야? 겨드랑이를 은행 밟은 거야 뭐야? 가을이 조금 다가온 거야 뭐야? 이럴 때는 데오드란트를 빨리 찾아. 그리고 주위를 살핀 후 안 보이게 뿌려. 여기는 땀이 정리됐어. 그런데 이번엔 얼굴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해. 이럴 때는 기름 종이로 닦아내. 버려. 아니 괜히 빛에 비춰봐. 오 투명해. 뿌듯해. 버릴 땐 꼬깃꼬깃. 그리고 파우더로 얼굴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정수리를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됐. 오늘 감은 느낌 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남자들은 모르는 땀이 가득 찬 곳이 한 장소 더 있어. 바로 속옷 밑. 여기는 살짝 티셔츠를 넣었다가 쑥 빼는 끝!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현철이 어머니.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나오셨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디 사는겨? 아 저는 저기 강남역 쪽에 사는. 강남역? 네. 아따 좋은데 사네. 네. 나는 징역 사는데. 나이스. 네,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움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얘? 싸웠다고 얘? 네. 안 되겠네. 이거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나도 왕년에 한유도 했거든 얘. 매치기! 굳히기! 엎어치기! 또 입었어요. 아 입고 왔네. 아 근데 이거 윤필깎이 아닌겨? 아 예예. 아 나 이거 오랜만에 보네.
옛날에 우리 집에도 있은 이짜짜짜 잘해 볼래요. 됐어요. 여자 잘 차네. 어머니도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애들끼리 화해했다고 해서 제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면 또다시 사고 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명 다 똑같이 징계 내리겠습니다. 이미 해결된 거 가지고 와 이러는겨. 선생님은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인간의 도덕과 양심으로 분쟁을 먼저 해결한 후 법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모릅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겨? 어떻게 되는데요? 내랑 커플티 입게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왜 그쪽으로 가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우 반가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여러분 김영희 씨 좋아하세요? 자 좋아하시면 김영희로 삼행시 김.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게릴라 데이트입니다. 게릴라 데이트! 사랑해요. 상담하기 힘들다. 사랑해요. 아, 이렇게 말이야. 수업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PC방에 가. 아, 참. 그러시나 우리 어머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어, 상훈이 오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근데 바쁜데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드라마 촬영 중간에 오셨습니다. 유매니저? 무슨 일로 부르셨죠? 네,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수업 시간에 PC방에 갔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치겠어요, 정말. 선생님, 상은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다가 이것 좀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어머니.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맛있는 게 아니라 마비가 오는 거예요. 예? 상은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조용히 가줄래?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이코패스 연기입니다. 사이코패스 연기를 왜 하세요, 지금 여기서? 메소드. 메소드가 아니라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기열아, 나왔어. 네 첫사랑. 사람도 오해하잖아요. 옛날에 잠깐 과외 받은 사이 가지고 왜 그러세요, 윤기 어머니? 너야말로 끼끼 우툭. 상태 메시지 보니까 아직 난 못 잊은 것 같더라. 저 뭐요?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나와. 안 나, 안 나. 왜 내 애들 쓴 거야? 나 때문이니? 나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나와가 아니라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눈물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그래? 눈물이라고 치자. 미친. 자꾸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아주 참한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술을 못 마셔? 네. 넌 속고 있어. 네?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여자친구는 너랑 헤어진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닭발에 소주 콜! 콜! 친구를 만나자마자 한 잔 해. 소주가 달아. 잘 받는 날이야. 계속 마셔. 이때 친구가 나한테 한마디 해. 야! 너 취했어. 이 말에 괜히 발끈해서? 나 취했거든? 하는 듯 팔꿈치가 흘러내려. 그래서 그런지 속이 안 좋아. 화장실로 뛰어가. 이때 여자들은 친구가 꼭 따라와. 화장실에서 친구가 더 난리가 났어. 야 허한나 문 열어. 허한나 문 열라고. 친구가 더 취했나 봐. 왜?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 들어가! 난 병기랑 한몸이야. 내 친구는 내 뒤로 와서 아주 정성스럽게 머리카락을 잡아줘. 토해! 토하면 괜찮아져, 토해! 아, 나 토한 적 한 번도 없어. 술 먹고 나 토 절대 안 해. 근데 손가락은 이미 흥건히 젖어있어. 어디 한번 들어갔다가 오, 나왔나 봐. 토해, 토해! 왜, 토 안 나와? 아파, 아파! 아, 가만히 좀 계세요, 좀. 다음은 이제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싸. 아들내미 덕분에 바깥 공기 마시고 좋네. 앉아보세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수업 시간에 PC방에 갔습니다. 뭐 다른 때도 아니고 이 고3 중요한 시기에 자꾸 이러면 재수할 확률 100%예요. 안 됩니다. 우리 아들마저 재수로 만들 순 없습니다. 아니 아 재수가 아니라 재수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진행이 우리 아들내미가 뭐 맡기는 거 없습니까? 아 예 뭐 이걸 전해주라고 하던데 웬 케이블. 아 오늘이 우리 교도관님 생일 아닌겨. 마 생일날에도 내 따라다니느라 고생하는데 다같이 축하 좀 해줘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잘못 맞췄네. 지금 우리 매니저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들. 자꾸 케이크 갖고 이렇게 난리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세요. 애들이 정확 처리시킬 때는 말을 잘 듣다가 벌점 제대로 바뀐 이후부터 말을 안 들어요. 다시 원래대로 사고치면 정확 처리시키겠습니다. 벌써 그 정해진 걸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은 동의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도 모릅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겨? 어떻게 되는데요? 이 학교 말고 우리 학교 다니게 되는 겁니다. 아유 자꾸 무섭게 어머니세요 얘기를 하세요. 이러실 때가 아니라니까 정말. 선생님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질 끄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어우 답답해. 어떻게 답답한 사람이 다 있어. 유 매니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가자.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공항 패션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 정말. 학생이 술을 마셔? 네,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들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상은이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드라마처럼 중간에 오셨습니다. 유 매니저? 무슨 일로 부르셨죠? 예,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수련회 가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술이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술을 마셨다니까 뭘 잘 알죠? 모아 마지 마세요.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4D 연기입니다. 4D 연기를 왜 하세요? 깜짝이야. 메소드가 아니라 저기 가세요. 부정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술 마신 증거가 다 있다니까요. 전 안 볼래요. 나머진 저희 매니저랑 얘기하세요. 유 매니저? 선생님, 학생을 감싸주기는 그냥 모아 마신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더빙입니다. 더빙을 지금 여기서 왜 하세요? 맥소! 댄스 그룹이야 뭐야. 들어와서 앉으세요. 잘했어. 기열아 나왔어. 네 첫사랑.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냥 과외 받은 사이잖아요. 공과 사는 좀 분명히 지켜주세요. 윤경원님 너야말로 나 왜 자꾸 학교를 불러내는 거니? 야 번호 알려줘봐. 전화로 하게. 전화번호 뭐야? 뭐 옛날 그대로예요. 혹시 나 때문이니? 예? 내가 전화할까봐 일부러 번호 안 바꾼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저 여자친구 있어요 어머니. 그래? 여자친구 있다고 치자!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여자친구가 있다니까요. 화장 안 해도 예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다고? 네. 넌 지금 속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아닌데? 너랑 헤어지고 난 후 네 여자친구는 일단 준비를 해. 어떤 준비지? 그리고는 가짜 속눈썹을 띄어. 근데 내 속눈썹이랑 같이 떨어져. 이건 버려. 아니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쓸 거야. 챙겨놔. 그리고는 클렌징 오일로 눈 화장을 지워. 뭐야? 팬더야 뭐야? 뭐야? 자유로 귀신이야 뭐야? 괜찮아. 티슈로 닦아내면 되니까 깨끗이 닦아내. 닦아내는 순간 모공 뭐야? 도라로 강이야 뭐야? 네코 맞으면 아들 난다. 그리고 티슈로 계속 깨끗이 닦아내. 근데 눈 밑은 더럽게 안 지워져. 이럴 땐 면봉을 찾아. 벌레! 아까 그 속눈썹이야. 깜짝이야. 아까우니까 다시 챙겨놔. 그리고 면봉으로 눈 밑을 깨끗하게 닦아.
않고 잘 안 지워져. 이럴 땐 침으로 뭐가 오야 니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봐. 잘 돼. 잘 닦였어. 잘 닦였어. 근데 뭐지? 왠지 쌩얼인데 자신감이 느껴져. 아. 오. 안녕. 내 또 하나의 각막. 오. 안녕 기어라. 난 허물벗은 네 여자친구야. 어이 무서워. 가서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학생들 많네. 네, 요즘엔 한 반에 한 25명씩 있습니다. 나는 독방 쓰는데. 말씀하이소. 아,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예? 아이, 근데 그 선생님 짜장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식사 안 하셨나 보네. 아, 이거요? 상담 끝나고 먹으면 됩니다. 아이, 드셔야지, 드셔야지. 아, 다 이 먹고 살자고 하는지. 자, 이제 깎였어. 자! 그거 아직 안 깠는데요? 잘 비비짓네. 아,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학생이 술을 마셨다니까요. 이거 안 되겠네.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걱정 마이소. 이래 봬도 내가 왕년에 한 주먹 했거든요. 야! 저 태권도 3단이에요. 잘 배웠네. 아니 지금 여기 태권도라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애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간 크게 술을 마셨다니까요. 이거는 딱 봐도 걔네들 바깥 술집도 출입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벗어! 그 다음에 그런다는 보장도 없는데 와 그러는겨. 선생님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도 모르는겨.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내랑 커플 팔찌 차는 겁니다. 아유, 왜 자꾸 어머니 세게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다 상은이 잘못 아니에요.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이거 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이 표독스럽게 생긴 거 좀 보소. 사랑합니다. 완전 얼굴이 남편 잡아먹을 상이에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미지 관리 지금 왜 하세요? 지금 카메라 다 꺼졌는데. 이런 망할 예팬들도 떠들어. 상담하기 힘들다. 감히 선생님한테 반항을 해? 아무튼 우리 어머님들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아이고 상은이 어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앉으세요. 아,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드라마처럼 유매니저? 무슨 일로 부르셨죠? 네,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자꾸 반항을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한번 나겠어요. 큰일 날 사람은 오빠야. 예? 내려와! 어깨에서 내려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것은 신들린 연기입니다. 신들린 연기를 왜 하세요 지금 여기서? 맷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머님이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맞습니다. 청소년 시기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입니다. 나아가 나라의 발전입니다. 어머님 뭐예요? 이것은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저희 가서 앉으세요. 기어라. 나왔어. 네 첫사랑. 아, 어머니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옛날 그냥 과외 받은 사이잖아요. 그리고 공과 사는 제발 구별 좀 해주세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윤기 어머님. 너 왜 자꾸 학교로 날 부르는 거야?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윤기가 자꾸 반항을 한다고요. 규라, 너 왜 자꾸 이렇게 다리를 떨어? 혹시 나 때문이니? 예? 나 때문에 이렇게 떨리는 거야? 습관이에요. 떨림. 습관. 떨림. 습관. 떨림. 습관. 떨림.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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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습관 되고 치자. 아, 지금. 어머니,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더 지어내봐. 지어내는 게 아니라 긴 생머리에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생머리? 예. 그럼 굉장히 청순한 여자겠네? 아, 머릿결 장난 아니죠. 넌 지금 속고 있어. 예? 내가 알려줄게.
널 만나기 전 네 여자친구는 일단 묶었던 머리를 풀러. 뭐야? 박완규야 뭐야? 오, 천년의 사람. 그럼 체크해. 땀을 때가 됐어. 샤워기를 틀어. 고개를 숙여. 그리고 물을 헹궈. 근데 자꾸 티가 올라와. 이럴 땐 바지 안으로 티셔츠를 구겨넣어. 통 아저씨. 되게 추하지만 괜찮아. 왜? 나 집에 혼자 있으니까. 계속해. 샴푸로 두피를 깨끗이 닦아. 빡빡. 빡빡. 하! 왜 그러세요? 여드름 긁었어. 여드름 긁었어. 안 터졌어. 계속해. 헹궈. 근데 트리트먼트가 없어. 트리트먼트를 찾아. 트리트먼트가. 어디 있는 거야? 트리트먼트가 어딨어? 트리트먼트가 없을 땐 잠깐 샤워기를 밑에 내려놔. 근데 샤워기가 혼자서 춤을 춰. 다 젖었어. 굉장히 짜증나지만 참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머리를 감고 머리 물기를 쭉쭉 짜. 그리고 웅크렸던 내 몸을 위로 이렇게 세워. 안녕, 난 명량에 나왔던 사무라이야. 혼돈이! 가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래?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선생님! 아따, 요새 핸드폰 좋네. 아, 최신형입니다. 나는 7년형인데. 말씀하이소.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자꾸 반항을 해서요.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아들내미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아니, 뭐... 그거 좀 줘보이소. 그 내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카네이션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뭐 이런...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잘 보내. 1년 추가해주세요. 어머니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 교무회의 결과 나갔는데요. 앞으로 3번 이상 반항할 시에는 정학 처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올해만 해도 몇 번을 반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명 다 정확 처리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늘 정해졌다면서 와 자꾸 지난 일을 끄집어내는겨. 선생님은 형법 법규가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규를 수행할 수 있고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표 금지 원칙도 모릅니까? 선생님이 이 원칙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겨? 어떻게 되는데요? 내 룸메이트 되는 겁니다. 자꾸 왜 그쪽 세계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야, 근데 참... 이거 다 상은이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상은이랑 어울리고 이상해졌다고요. 우리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서. 정말 이 여자들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네. 내 성질을 건드렸어. 나 못 참아요. 정말 자식 욕을 해 나한테. 어떻게 내가 보는 데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머니 왜 안 던지세요? 이것은 연예인 협찬입니다. 공짜로 주나 체크해봐. 예. 와, 상담하기 힘들다.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들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계신가요? 아유 상은이 오래 오셨어요. 아유,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드라마 촬영 중간에 오셨습니다. 유명이죠? 무슨 일로 부르셨죠? 예,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며칠째 학교에 무단 결석을 하고 있어요. 어머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지금 뭐 하세요? 이것은 로봇 연기입니다. 로봇 연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세요? 로봇 연기를 메소드. 메소드가 아니라 앉아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은이가 오늘도 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상은이 이 녀석을 정말 제가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줄게요. 예, 좀 불러주세요. 상은아! 왜 불러? 왜? 몰라서 묻니? 아 엄마 짜증나! 얘 좀 봐. 어머니 혼자 뭐 하세요 지금? 이것은 1인 2역입니다. 1인 2역을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왜 합니까? 예, 상은아,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 유 매니저, 나야. 아니 선생님. 둘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앉아 계세요 매니저. 앉아 계세요. 기현아. 다음 연기.
나왔어. 네 첫사랑. 결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긴 학교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주세요, 윤기 어머님. 공과 사 구분 못하는 건 너야. 왜 자꾸 학교에 부르는 거야? 내가 아니,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아니, 윤기가 며칠째 학교에 무단 결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어머, 기열이 너 담배 피니? 아, 예, 좀 됐어요. 혹시 나 때문이니? 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진짜, 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너, 나 때문에 그 여자 이용하지 마.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이용. 사랑. 이용. 사랑. 이용. 사랑, 사랑, 사랑. 그래, 사랑 때문이라고 치자. 아, 미치겠네. 아니, 어머님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예쁘고 아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성스럽다고? 아, 그럼요. 그러면 원피스 많이 입겠네? 아, 당연하죠. 얼마나 예쁜데요.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뭘 속아요? 내가 알려줄게. 널 만나기 전 네 여자친구는 일단 속옷만 입고 거울 앞에 서. 어머. 뭐야? 등이야, 뭐야? 괜찮아. 모으면 되니까. 등살부터 영혼까지 끝까지 모았어. 됐어, 꽉 찼어. 그리고 원피스를 입어. 자, 다리부터 넣어. 어? 팔을 넣어. 좋아. 팔을 넣어. 잘 들어가. 그냥 입는 거 아니야, 그냥? 그리고 지퍼를 올려. 지퍼를?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팔이 아파. 좀 쉬어. 어? 이때 방향을 바꿔. 흥미진진해. 잡았어, 잡았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근들. 머리카락 꼈어. 머리카락 꼈어. 머리카락 꼈어. 그럼 이때 앞으로 머리를 제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피스를 잡고 머리 끝까지 올려. 와, 믿을 수 없다. 지금 여기가 다 보이지만 난 수치스럽지 않아. 왜?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지퍼를 끝까지 올려. 됐어. 다 입었어. 근데 얘가 아직 남았어. 이럴 땐 희열이 넌 속고 있어. 저기 앉아서 숨 쉬세요. 어머. 이것 좀 올려주세요. 아, 다음은 현철이 어머니신데. 현철이 어머니. 선생님! 아따, 맨날 판사만 보다가 교사 보니까 좋네. 말씀하이소. 예, 다름이 아니라 현철이가 지금 며칠째 무단. 이 지저분하게 이 실밥이 뭐고. 선생님, 이거 좀 잘라주이소. 예예. 실밥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렇게 해서 안 끊어져요. 잘 만들었네. 아이, 근데 선생님은 손님이 왔는데 마실 거 하나 안 줍니까? 이 커피인데 제가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 주이소. 내가 따라 먹을게요. 야, 진짜! 그거 냉커피예요. 잘 탔네. 아무튼 어머님들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애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혼내고 타일러도 듣지도 않고요. 벌점을 주자니 좀 약한 것 같고, 교내 봉사활동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 쌤요! 쌤처럼 이렇게 형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고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소외할 수 없다 아닙니까? 선생님은 범죄의 구성요건인 죄와 그에 따른 형사제재인 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규성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모릅니까? 도대체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법을 잘 하시는 분이 왜 그러셨대?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철이가 가출을 주도했다고 그러던데.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꺼내 보이소. 아니, 지금 왜 꺼내요, 그거를? 이 아줌마, 말 다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은 다 했어요. 아니, 이 아줌마, 말하는 거 보소. 왜, 뭐가요? 어머님 가운데서 뭐 하세요? 이것은 미친 존재감입니다. 오, 상당하게 힘들다.